저희 회사 뮤지션들이 또 갑자기 또 어젠가 연락하셨죠? 어제 연락했어요. 매일 시간 되세요 이렇게. 언제든 돼요. 언제든. 진짜 감사하죠 정말. 저희는 계속 아 VMC. 아 불러주시면 저희가 좋죠. 어, 아주 일 없는 친구들. 어, 언니 저 불러주지 저. 저 불러주지 저는. 아 다들. 팬이면 뭐. 야 로열티가 그렇죠. 높아요 여기 충성심이. 전 조티우라. 와 진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어찌나 정신 차려 보니까 깊게 발을 담그고 있네 진짜. 정신 차려 언제까지 게스트 이거 고정 언제까지 하게 계속 아니 그냥 재밌으니까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DJ를 계속 하고 있네. 와 이게 참 마피아 잘하세요? 마피아요? 네. 아 요즘 뭐 엉망진창이에요 저보고 나서. 진짜 예. 궁금하다. 성재형이 맨날 이겨요 거의. 얼마나 못하시는 거예요? 어휴, 그 정도입니까? 아 성재형 잘하던데. 성재 오빠가? 예. 성재 오빠 진짜 얕아. 잘해요. 진짜. 어 약간 안 맞게? 덩치 안 맞게? 아 잘하던데 되게 잘해. 아 지혜님이 성재형을 갖고 놀았다고? 아 아닙니다. 이야 아, 잘하시는구나. 저 주시는 거죠. 그러게 그게 더 기분 나빠. 그러게 어딨어. 에이. 아 잘하시는구나. 아 지혜가 3인 마피아 옛날에는 셋이 했었거든요. 예. 그때 와가지고 그때 되게 깜짝 놀래게 이겨가지고. 아 저는 아직도 제가 마피아 걸리면 아직도 두근두근 해가지고. 엄청 티나죠. 아 티가 나. 아 진짜. 아 그 미칠 것 같아 그게. 아 얼마나 재밌을까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아니, 저거 걸렸네 이러면서. 이제 그거 알아요? 누가 마피아인지 알아요? 아 모르는데 이제 저는 티가 좀 나니까 아니 막 티가 막 나기 시작하고 단어를 얘기하는 그 입을 까는 게 니즈 까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래 뱅뱅 돌아요. 아 이거 만들려고 뱅뱅 돌아. 아 만들려고? 네. 아 이거 완전 뜬금없는 걸로 주긴 하잖아요 맨날. 아 그래도 그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잖아. 근데 오빠는 진짜 얍삽하게 그냥 얍삽해. 오, 요새는 얼굴 두껍게 집중 안 하면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단어 나왔는지도 모른다니까. 맞아. 근데 넉살님은 스스로 겸연쩍어요. 이미 아 미칠 하기 전부터 스스로 겸연쩍어가지고 아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이걸 얘기해야지 마음먹은 순간부터 겸연쩍어. 아, 집에 가면 잠을 엄청 자야 돼요. 너무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아주 깊은 자에 빠진다고요. 아 너무 웃겨. 아 참. 아 근데 아 그때는 베이징 때는 오빠가 확실히 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오늘 저 보러 온다 그랬었어요. 영탐을 아, 그러니까 우리 좋은 얘기하자. 잘못됐어. 갑자기. 아니 이 폭정과 압제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게 다. 성재 오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 대단한 분이죠. 네. 대단한 분인데. 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대타로 와서 느끼는 게 이 얼마나 독단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이렇게 참 군림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쩔쩔매고 아 정말. 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언니가 한 달 전부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창백해졌는데 오늘은 또 가벼운 발걸음. 아 미인. 아. 쥐잡듯이 잡는데. 아 너무 웃겨. 뭘 빠따를 외쳐요. 뭘 넉살 빠따 쳐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네. 야 이 참 잘해서 노잼이. 아 이 짜증나는 사람들이야 여기 분들이 진짜. 아 참 0248님 쉬는 동안 할 거 없어서 땡플릭스 드라마 엄청 몰아봤습니다. 전 최근에 소년심판 봤는데 넉살님은 뭘 보셨나요? 아 저도 저 이 참 의도치 않게 저의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쉬게 됐었는데 저는 사실 땡플릭스를 볼까 하다가 그 새로 나온 대작 게임이 있어서 그걸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예, 만화책 많이 봤습니다. 뭐 재밌다고 소문난 것들을 몇 개 봤습니다. 예, 요즘에는 던전밥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괴물들을 요리해서 먹은 뭐 그런 만화인데 참 재밌네요. 예, 이상 넉살의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왜 자꾸 내 저 쪄다봐요? 네?
아 눈치 보시지 않아요? 마이크 체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마이크 저 눈치. 저 눈치 본 줄 알았어요. 저 일하고 있는데. 아 항상 아. 마이크. 아니에요. 아, 약간 무서운 분이네. 아니에요. 다 눈치. 아니. 다 눈치 보게 하시네. 약간. 아니 피디님 맨날 눈치 보니까. 아하. 무슨 소리야? 이 위치를. 뭘? 피디 기가 좀. 야 이. 맞다 이 참. 아닙니다. 아니 PD님이 맨날 내 눈치 보니까. 야 이 참. 아니 아 PD 아까도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눈치 봤죠. 나 아 여기 눈치 보는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라디오. 아니 베디부터 정말 베디도 그렇고 유지혜님까지. 야 이거. 아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아 참. 오늘 조심해야겠네. 아, 지금 선글라스 끼고 왔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예. 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주 그냥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눈치보다 놓쳤어. 마이크를 안 열었어. 마이크. 눈치 그만 보세요 피디님. 피디님 긴장을 해. 왜 긴장을 해. 저까지 긴장되게. 피디님 아 정말 어, 땀이 나네. 땀이 아 진짜 다들 긴장 풉시다 정말. 정말 피디님 아 분위기가 팽팽해요 여기. 너무 공기가 여기서 한 번 더 틀리면 큰일 나겠다. 이제 내가 틀린다고. 여기 내가 틀린다고 이제. 아 무섭네 이거. 아유. 자, 가겠습니다. 네. 발음이 어렵다. 꽃미오, 꽃미오. 아, 정신 챙기라고 지금. 아니에요. 여기 저냐? 1분이면 몇 번을 저냐? 로켓 펀치를 틀어야지. 아, 로켓 펀치 온다면서요. 봤는데 그 올린 거. 네. 래퍼 맞냐 이런 것까지는 나오고. 병뚜껑을 왜 준비해요? 병뚜껑을 왜 준비해? 두루치기를 한번 왜 맞아? 대학교 때 병뚜껑 놓고 엎드려퍼치 했던 거. 원상 폭교? 언니. 언니 무슨 삶을 사신 거예요? 야, 군대보다 더하네. 병뚜 이 시간에 어? 오빠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뭐래요? 둘이 하나도 안 맞는데 맞는 척하는 게 기괴하다. 라고 전해. 와 진짜 꼰대다. 진짜 꼰대다. 아니 종종 당당하게 채팅창으로 나타나세요. 맞아. 맞아. 왜 뒤에서 또 음흉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니까. 사랑이 말이야.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시작부터 초를 치고 있어 이 형은 또. 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인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 진작 변하시네요. 아니 농담이 네. 진짜 농담입니다. 오랜만에 저기 저 형님 누구지? 그때 저랑 했던 용국 형님 이후로 또 저를 바싹 긴장하게 하시네요. 예. 용국 오빠. 예, 용국 형님한테 혼쭐 났고 인생 배우고 어, 진짜요? 예. 아... 더 맞아야 된다 삶에서. 아쉽네요. 이번에 한번 뵀었어야 되는데. 아 긴장돼요. 긴장돼. 아 용국 오빠 긴장. 곱창 예. 먹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아, 노래랑 2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좀 들을게요. 네, 윤종신님의 이별의 온도로 들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별의 온도 듣고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릴게요. 예, 윤종신님의 이별의 온도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기괴하다? 준비되셨으면 어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방해 금지 모드를 또 안 해놓고 있었네. 야 또 오늘 진짜 뺨 맞을 뻔했다.
진짜 위험했다. 아, 제가 때리진 않아요. 아, 그 가림막이라도 없었으면 저 진짜 아. 오늘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지혜님 미간이 찌푸러졌다. 아니, 아 그래요? 아닙니까? 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막 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막 하셔도 돼요라는 말 적당히 이제 받아들이시고. 아, 예. 절대 막 안 하죠. 예.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 사이코 듣고 오겠습니다. 사이코야? 어, 좀 하드하네. 복수하시는 거죠, 지금 저한테. 캐시트에 적혀있는 건데. 아, 캐시트에? 아. 어. 어. 어이구야. 땀을 흘리고 있어요. 어, 예. 네, 제가 여기서 표정 펴야 되는 거죠? 아, 표정 펴셔야 돼. 네. 네. 야, 근데 또 요거는 또 별을 두 개를 주시는구나. 아, 웃기네 이거. 야, 근데 이 저기 베텐 팀이 막내 분이 서른이면은 다들 나이가 엄청 많구나. 고였네, 고일 대로 고였네 이 팀이. 다 어렸었는데 야, 다 같이 먹었어. 같이 갔구나. 6년 지났어. 아, 어우. 저도 베텐 맨 처음에 그냥 게스트로 왔을 때 어렸죠. 야, 아니, 그러면 몇 년인가?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베텐은? 베텐이요? 베텐은 베텐 게스트로 왔을 때 그래도 한 4년 전 이럴 때였으니까. 네. 오래됐구나. 그래도 맞네. 아, 요즘 애들 너무 어리잖아요. 에이. 그럼 또 고령화 사회가 됐어. 영포티. 영포티예요. 영포티. 왜 그래 하지 마. 릴포티는 어때? 릴포티. 요즘 외국 래퍼들 다 릴 붙이잖아요. 릴. 릴보, 릴베이비, 릴웨인. 예, 그게 이제 뭐 작다, 뭐 어, 젊다 이런 거를 뜻하는 슬랭이니까. 나 몰랐어, 진짜. 그 리틀의 릴이에요, 리틀의 릴. 나 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릴포티. 릴포티 괜찮아. 릴포티 멋있어. 릴포티. 릴포티는 지금 당장 현역으로 떼도 돼요. 래퍼 현역으로. 그 정도 이름입니다. 그럼 7년 뒤에 릴피프티로. 릴피프티로. 릴피프티가 돼버리는 거죠. 50센트 이후에 이제 또. 릴피프티로. 50센트. 네, 50센트 이후에 50으로 또 돌아오는 거지. 아하. 아. 그 익명 이후 이걸로 또 이어서 가나요? 그 다음 사연. 다음으로. 익명유 3번. 아, 이거 웃기네. 아이고. 자, 가겠습니다. 야, 세상에. 아니, 아무리 봐도 저기 과장님 이분 이상해. 나이 듣고 이렇게 막 화내는 이 과장님이 꼰대 아닌가 이거? 사연도 보내주신 고마운 분인데. 혼까지 났어. 혼났어. 바로 혼났어 이분. 이 와중에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잘 좀 해. 삶을 돌아보세요. 잘 좀 해. 잘 좀 하지. 아, 진짜 웃기네. 네. 아, 너무 웃기네. 아. 어, 그리고 이 금요일은 지혜가 끝인사를 할 거라서 예. 어, 보내 인사를 먼저 넉살 씨가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거 멘트 그냥 읽으면 네네네.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끝곡은 네, 네. 그러면은 요거 정리까지 한 거고 마무리 멘트를 지금 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멘트하고 인사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아, 지혜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오늘도 또 한 번 또 우리 베텐 팀의 엄청난 무언가를 또 보고 갑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와, 근데 정말 하나하나 버릴 코너가 없어요. 아, 너무 재밌죠. 이 베텐은 예,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다음에 예. 토요일은 베디가 격리 생활 전 녹음해놨던 덤밀스의 팔팔한 갑을 판단소가 방송되고요. 일요일은 제가 또다시 스페셜 DJ로 진행하는 너까지마 피아 코너가 방송되니까 그때 다시 만나요. 지혜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배송제 10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정예인의 플러스 앤 마이너스고요. 그럼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오늘 최다 출연해주신 예인이 막내. 혹시 몰라서 끝곡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엔딩 매트만 다시 한 번만 따주세요. 아, 하나만 엔딩 예비로 따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복수를 안 하고 그냥 아니, 복수기 없이 예예. 아~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봐요. 나도 못 해요. 못 해요. 어디 못 찾겠어서. 네. 네, 가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배송제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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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기네 이게. 게스트분들이 다 폭주기관차 스타일이시오. 보니까 너무 재밌다. 야, 이 성재형이 날로 먹네. 보니까 다 게스트분들이 다 하네. 아니,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야, 이거 참 엄청나네. 자세가 반대졌네. 맞습니다. 예. 아하. 야. 너무 웃기다. 아. 엄청 빨리 끝났어요. 아, 원래 더 늦게 끝내나요?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다. 네. 아, 너무 빨리 끝냈나? 아니, 아니요. 근데 사연은 많이 읽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선선배 옛날 얘기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군 옛날 얘기 10분, 군대 얘기 10분. 으. 으. 옛날 얘기할 때 참전. 생생해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 늘 안 맞다가 그때만 잘 맞는 둘. 격동 45년. 근데 그 개근상 탔어요 학교 다닐 때? 개근상 전 학교 근데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빠진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개근상이 별로 없지 않았어요? 개근상 쉽지 않죠 사실 타는 거. 별로 없었다니까요. 아, 배디 개근상 뭐 그런 걸로 입고 얘기한 적 있어요? 개근상 엄청 타셨대요. 개근상은 어떻게 안 탈 수 있냐고. 아니 뭐 아프지도 않아 그 사람은? 조퇴를 해야 된대요 대신. 아니 지금 개근 못 하잖아요. 지금 개근 못 했잖아. 맞아. 아니, 지금 개근 못 했어. 지금 남한테 맡기고 지금. 뭐, 무조건 출석을 하고 조퇴하러 포복으로 걸어가서 조퇴를 한다고. 아이고 참. 굳이 학교에서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짓을. 아프면 그냥 집에 있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개근상 쉽지 않지. 학교 다니면서 상 타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요? 저 뭐 중학교 때 저 그 우주소년단이라는 CA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회장이어서 그거 상 받았어요. 뭐예요? 우주소년단 약간 뭐 하는 거? 걸스카우트 이런 건가? 그런 보이스카우트 그런 건 다 달라요. 무슨 CA 시간에 가서 그냥 막 웃긴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장난치려고 갔던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와. 장난으로 밀려가지고 거기서 뭐 CA장 같은 게 되었어가지고. 주도권 잡는 분이셨군요. 아니 그것도 애들이 막 장난으로 야 그거는 막 넉살이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거기서 또 안 빼거든요 제가. 그럼 막 또 단상에 앞에 나가서 제가 뭐 이 한 몸 바쳐서 뭐 막 하겠습니다 막 장난치고 막 또 이런 거 하다가. 웃겼겠다. 페플로우 시절. 페플로우 시절이죠. 예. 페플로우 시절. 맞습니다. 휴. 왜 페플로우예요? 제 옛날 랩 닉네임. 아, 진짜요? 왜? 뭔 뜻이에요? 이게 플로우를 애완동물처럼 갖고 논다고. 아, 예. 우와. 아, 그럼 왜 여기에서까지 이게 참 영원히 괴롭네. 우와. 개같이 플로우래. 아, 그 펫이야? 아, 예. 이에요, 이. 아, 참. 아, PET. 아까 누가 펫이라고 써가지고 나는 그건 줄 알았지. 오, 그거 죄송해. 뭐라고요? 아, 제일 나빠. 아, 차라리 AT로 썼으면 좀 멋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 참. ET로 해가지고. 랩으로 뒤졌다. 뒤졌다가 너무 웃겨. 랩으로 뒤졌대. 진짜 여기까지 와서 또 얘기하는구만. 아,
이거 올 때마다 얘기하겠네. 페플로우셨으면 페플로 불리셨겠네요. 만약에 지금까지 활동하셨으면 코드코스트 코쿤처럼. 아 근데 이름을 분명히 바꿨을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후졌어요. 지금 그때도 후졌어. 고등학교 때 바꾼 거였어요. 넉살로. 넉살은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만 한 어떻게 이 네.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한국어 이름을 그 개코 최자형들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라 영어로도 멋있어요. 그 넉살 좋대. 예, 넉살인데 원래는 막 한글 이름 뭐 광대 인간 막 이런 것도 있어요. 후보 중에 한글로 짓고 싶어서 광대요? 예, 광대? MC 광대. MC 광대. 래퍼 광대. 인간도 있었어. 인간. 사람도 괜찮다. 아니고 뭐 빡세잖아요. 인간 딱 하면은 야 저 뭔데 이름이 MC 야 인간이래 인간 이게. 아, 근데 잘 어울려요, 넉살. 그래, 뭐, 지금이야, 뭐. 좀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 원래, 본명이 보세요. 저 이준영이요. 준영이요? 예. 너무 평범한 이준영입니다, 예. 잘 어울리신다. 근데 막, 요즘에 그 세컨 닉네임 이런 거 하시지 않으세요? 막 넉살 그 개코님도 뭐, 그거 있잖아. 찬스 더, 뭐, 랩 이런 거 하나씩 두시잖아요. 아, 그래요? AKA 같은 거? 예, 하나 이렇게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컨. 아, 저는 뭐 AKA 저기 뭐 패스 발열 아 진짜 싫다 그러니까 넉살이라는 음악 형태가 있고 이제 북해가는 음악 형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좀 센 음악 하실 때는 아 근데 뭐 귀찮아서 그것도 뭐 제가 뭐 이름 다른 거 짓는다고 뭐 다른 거 뭐 또 저 쓸 것 같지도 않고 AKA 끝물 깔깔이까지 나왔네. 탈모 뭐 이런 거 나오고. 깔깔이가 뭐예요?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깔깔깔깔 박수 치고. 깔깔이 훅한쪽 훅볼. 야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작정인 걸 좋아해. 송자 오빠는. 아, MC 두공 MC 두공 바다의 신사. 아니, 너 뭐 생각했어? 빨리 얘기해. 뭐가 있나 보다. 너 뭐 생각했어? 아니 오빠 보고 있잖아요. 아 빨리 지금 말하셔야 돼요. 돼지. 그냥 다른 거 없지. 돼지. 피기. 귀엽다. MC 피기. 아 뭔가 더 귀. 기운이 너무 뭐 저 옥자 이런 거보다 더 훨씬 세다. 돼지. 부쇼 아프 아 그 피디님 때문에 쇼츠 10만 뷰 찍어가지고. 아 뭐 있어요? 아니 이게 지혜 씨가 예 MBTI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이제 성대 선배는 MBTI가 DAJ 돼지일 것이다. 아 그냥 돼지로. 네. 근데 아무도 말 못했거든요 그 말 그 단어는. 아무도 하지 않았었어요. 금지였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옥자나 곰 이런 걸로 순화시켰는데. 그렇네. 아 다이렉트로 순화한 거였어요? 어 근데 저는 생각을 못해서 안 한 거. 와 진짜. 아 근데 성재 형은 다이렉트로 꼽아줘야지. 그냥 돼지. 어 저 돼지.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저 여덟 번 하신 거 같은데요. 그냥 어 그냥 돼지. 맞아. 나 이대니까. 아이 좋다. 그리고 뭐 두공이고 곰이고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지. 아 근데 아. 오빠 이제 돼지 아니에요. 놀리면 안 돼요. 아 웃겨. 오빠 살 많이 빠졌잖아. 아. 살 빼는 사람한테 돼지라고 하면 화내요. 야 그래도 이번에 푹 쉬면서 또 좀 쪄야 죽긴데. 너무 웃기다. 회를 3인분을 먹는 게 참 웃기네. 아 맞아. 지혜 택배가 왔어. 아 줄 거예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우민 영화를 어 라디오로 아 어, 야광별 스티커까지 감사합니다. 오 귀엽다. 아 우민 양말이네. 네 언니 한 켤레 가지시려고 켤레인데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
아 맞다 맞다. 이제 퇴근하셔야지. 네. 오늘 누구랑 하세요 그러면? 저희 회사 뮤지션들 두 명 나와요. 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데리고 온 건 아니고 이거 연락을 아, 아. 나올 애들이 아닌데 이거 자꾸 버릇 나빠져요. 다음날 너무 멘붕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네, 와주셨어요. 네 저희가 감사하죠. 친하게 기괴한 듀오. 어 기괴한 조합 잘 맞는 기듀. 하나, 둘, 셋. 셀카 한번 찍어볼까요? 네. 좀 더 가까이 와도 돼. 하나, 둘, 셋.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또 이제 또 질리는 얼굴들이나 또. 에이. 아 자주 보시는구나. 아니 자주는 아닌데 이제 회사를 같이 오래 했으니까 뭐 앨범도 같이 하고 이랬으니까 질리는 친구들이지요. 재밌겠다. 질리면 제가 있을까요? 바꿔줘. 바꿔 바꿔 가라 그래도 돼요. 갑자기 부른 거 이거 갑자기 가라 그래도 되지 뭐. 갑자기 부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가라 그래. 뭔데? 갑자기 부른 애들?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또 봬요. 예, 네네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